생각하면 틀릴 일 많이 하셨어요. 틀릴 때문에 종종 이런 일도 일어나셨거든요. 한번 볼까요? 친구한테 들었는데 이게 앞니를 이렇게 많이 치료한 20대 여자애가 있었대요. 뽀를 하다가 이게 빠진 거예요. 요즘에 틀니 대신에 전압 임플란트. 저희 어릴 때 할머니 생각하면 틀니를 많이 하셨어요. 틀니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틀니를 이렇게 빼놓고 소독하시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틀니 때문에 종종 이런 일도 일어났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틀니가 나오시고. 그 친구한테 들었는데 이게 앞니를 이렇게 많이 치료한 20대 여자애가 있었대요. 임시 치아인 상태였는데 남친구랑 이제 뽀뽀를 하다가 이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빠진 상태가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친구가 그걸 본 거죠. 그래서 헤어졌다고 병원에 컴플레인하러. 요즘에 틀니 대신에 전압 임플란트라고. 이게 전압이라는 게 그럼 전체를 다 하는. 네네네네. 한 개, 보통 우리가 한두 개 하는데 익숙해져 있는데. 원래 임플란트가 처음에 이제 아주 오래 전에, 몇십 년 전에 개발됐을 때는 틀니를 대신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블레이드 타입이라고 해서 지금하고 좀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전체 틀니를 피하기 위해서 나온 게 임플란트고 지금은 많이 발전을 해서 틀린 사람들이 이렇게 고정이 된 형태로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다를 하면 좀 불편하긴 하겠네요. 만족도는 정말 치과 치료 중에 가장 최상위에 있는 진료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전압 임플란트. 특히 노년층이 좀 많이 하잖아요. 젊은 층에도 있고요. 최근에 어제 치료하신 분 중에는 고등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또 발레 학원 하시는 30대 여자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태어나기를 그래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선천적인 것도 있으니까. 아 그럼요. 그리고 아니면 모르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치과에 있어서 전압 임플란트라는 거는 좀 다른 치료하고 의미가 좀 다릅니다. 틀니를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남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의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수, 의족 이런 의미처럼 아 내가 치아가 없어서 뭔가 도구를 사용해서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원래 본인의 모습으로 저희가 회복시켜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내 거다. 그렇죠. 정말 그렇게 내 것처럼 되는 거고 이제 정상인으로 복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정말 높은 치료이고 또 치과의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치료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거 질문 드리면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환자들한테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대표적인 두 가지 회사가 있는데 O가 났습니까? D가 났습니까? 한국의 임플란트 회사는 세계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십 년간의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사들 간의 세미나나 학회에서도 임플란트 디자인에 대한 얘기들을 엄청 많이 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얘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의 그 술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낫다 이런 것보다는 그 회사에 얼마나 그 의사가 그 회사를 이해를 하고 있고 깊이 나의 도구가 얼마나 그걸 잘 쓰고 있느냐.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어떤 칼을 쓰느냐도 뭐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요리사예요. 아, 그럼요.